나는 어렸을 적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동물원을 만드는 것. 내가 어린 시절 다양한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의 신비를 느끼기도 하고 귀여운 동물들의 행동을 보며 행복해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꿈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주라기 월드의 관리자를 맡게 된 휴지입니다. 이곳 이슬라 마탄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바로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가득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공룡 동물원 주라기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뭐 2년 전에 잠깐 했었던 건데 그 당시 좀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빨리 쳤었거든요. 보니까 이게 한글화도 다 됐고요. 이것저것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휴라기 월드 새로운 관리자로서 역할 충실히 한번 이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개장 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봅시다. 먼저 해먼드 창조 연구소를 건설하세요. 해먼드 창조 연구소. 아 맞네. 이거 예전에 그 여기서 이제 공룡들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바로 만들어주고.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자 길을 연결해주고요. 또르르르르. 공룡 부하. 휴라기 월드의 첫 번째 공룡 누굴까요? 스트루티오미무스. 스트리무요. 스트루티오미무스. 이안 말콤 박사 등장했네요. 주라기 공원 세계에서 엄청난 권위자죠. 아 예전에 그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다가 그 공룡들이 대탈출해가지고 완전 그냥 대참사 났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유능한 관리자 휴지가 왔으니까요. 휴라기 월드 아주 완벽하게 관리해보도록 할게요. 어허 이 진짜 생명의 신비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쉬고 쉬고 물도 맛있게 먹고.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좀 알아먹기가 힘들었었는데 한글 되니까 확실히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발전해보자고. 오락부 카잘두아 박사. 아 저는요 어쨌든 새로운 공룡들을 최대한 좀 많이 만들고 이 휴라기 월드 발전을 시키기 위해 과학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새롭게 온 관리자 휴지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탐사센터도 만들어야 되네. 그래요. 새로운 공룡 화석들 채취를 해와야지. 자 공룡 센터도 한번 만듭시다. 여기다가 요로코룸 뚱. 아 평판이 높아야 저한테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나 보네. 모든 부서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할 거고. 뭐야? 관심을 못 받으면 앙심을 품을 거예요. 그래요? 그 보안 부서 이런 것도 다 지금 둘러야 되나 봐요. 트리케랍톱스 유전자를 확보하라고? 자 그러면은 트리케랍톱스도 바로 한번 만들 수 있게 예 계속 진행해봅시다. 여기 탐사센터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트리케랍톱스 유전자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트리케랍톱스 여기 트리케랍톱스 화석. 오케이 DNA 추출 또 30초? 그래요? 자 화석에 DNA 추출합니다. 됐다 오케이 이제 50% 게놈을 부화해서 공룡 부화 때립시다. 자 트리케라톱스 나와라 나와라. 뚝뚝뚝. 오 저 늠름한 뿔 보세요. 허허 우와. 오야 뛴다 달려. 오케이 잘 달린다잉. 뭐야 잠깐만. 저기 손님들 아직 오픈 안 했는데. 누구야? 누가 문 열었어? 아 근데 뭐 이미 들어오신 손님들 이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아 안녕하세요 손님 여러분들. 휴라기 월드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Welcome to Jurassic World. 근데 벌써 다 돌아가네. 이제 볼 게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이거 관람객분들을 위한 그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배고플 때니까 여기다가 바로 지울게요. 패스트푸드 헨리 우 박사? 제가 알기로 헨리 우 박사 굉장히 좀 나쁜 녀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온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순조롭다. 자 다음은
레인저 본부. 공룡들을 관리해줄 레인저 본부를 설치해야죠. 레인저 본부 설치. 자, 그리고 연구에서 각종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자. 12지장충 기생충 요거로 배워야지 기생충에 감염된 우리 공룡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좋아, 트리케라토스 유전자 70%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트리케라보다는 훨씬 더 좀 튼튼한 애겠죠? 자, 트리아 또 나와라. 자, 두 번째 트리케라. 질병 발생! 질병 발생! 뭐야? 12지장충에 걸렸... 감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결국에는 감염됐습니다. 이럴 때 레인저들 출동해야죠. 자, 레인저 출동! 오늘도 평화로운 주라기 월드 비키세요 비키세요. 자자자자 나와! 아우, 지금 제가 이럴 때 위해서 그 심상 12지장충 예, 그 연구를 했잖아요.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치료제 투여 완료. 아싸, 맛있게 먹네. 한 방 더. 안돼! 위험 위험 위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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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주 깔끔하게 치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관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여기 뷰가 썩 안 좋네. 저기 멀리서 그냥 빼꼼 보이는 스트루티오 티무스 아, 근데 여기 전망이 썩 안 좋다. 다 가리는데? 아, 좀 잘못 지었다. 알람대를 요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육식공룡 이제 하나 소환할 수가 있는데 보자. 케라토사우루스 얘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초식이다가 놓으면은 대참탄 나는 거 아니요? 어디냐 보자. 해먼드 창조연구소를 여기다가 하나 만듭시다. 됐어요. 이제 전기도 들어왔고 울타리를 육식들이랑 구분을 좀 시켜줘야 돼가지고. 아, 드디어 부활합니다. 케라토사우루스 자, 나와라 케라토. 확실히 육식공룡들은 약간 얘도 티라노 계열인가? 약간 티라노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우와! 얘가 이제 탈출 같은 거 하면 대참사 나는 거지. 어? 지금 냄새 맡았는데? 캐라토가? 뭐지? 너 이 자식. 와! 아!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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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꿀꺽! 한 입에 꿀꺽! 와, 진짜 어마무시한 녀석이네요 이거. 예, 자, 일단은 슈라기 월드 오늘 첫 번째 예 육식 공룡까지 소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아, 앞으로 점점 발전할 슈라기 월드 슈라기 공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슈라기 월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